아, 나 1킬도 못했어! 어떡해! 아, 내가 미안해. 미안해, 통나무. 통나무 타고 있다, 미안하다. 야, 살이 좀 쪄가지고. 와, 쟤 뭐야? 나이스! 오른쪽에. 그렇지! 어, 핵은 아니야. 나이스! 피부 하나! 좋아요, 여기! 통나무! 통나무! 통나무를 매주세요. 오케이. 아, 나만 잘하면 되는데. 아, 어,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네. 와, 와, 이건 왜? 아, 아, 방금 개트롤 했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겁나 쌌습니다. 미안합니다. 보고 완장 보고 놀랬습니다. 아, 바다님. 아, 졌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쓰레기입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여러분 타르코프 아레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살짝 잊혀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탈레나는 출시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고 기대가 되는 컨텐츠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타르코프 유저들은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타르코프는 현재 정식 출시는커녕 8년간 베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타르코프는 수많은 업데이트를 반복하며 개발되어 왔죠. 다만 여느 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이 오래되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규 유저 유입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FPS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핵 문제, 그리고 타르코프 또한 동일하게 만성 게임 콘텐츠 부족 문제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었죠. 그렇다고 타르코프의 개발진들도 마냥 손 놓고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마다 종종 등장하는 신규 맵과 신규 퀘스트 라인 구성 등이 타르코프를 하는 유저들로 하여금 매번 신선한 기분을 느끼게끔 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즌제 게임의 특징인 만큼 한두 달이면 어느 정도 즐기고 모두 떠나가기에 바빴죠. 타르코프를 매 시즌 오래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게임도 오래돼서 신규 유저들도 많이 없는데 타르코프는 매번 똑같은 컨텐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었거든요. 특별하게 킬링 컨텐츠라고 할 만한 것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메인 디렉터인 니키타는 타르코프 아레나라는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디서나 볼법한 대전 FPS 게임이라는 흔하디 흔한 장르의 주제였겠지만, 타르코프는 익스트랜션 장르의 최정상에 군림하는 게임답게 다른 게임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유의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본 서버에서 각종 위험 부담 요소로 가지고 있던 전투 시스템을 탈레나라는 새로운 모드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기에 많은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랬죠. 메인 디렉터인 니키타도 여러 매체를 통해 탈레나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었고, 이로 인해 타르코프 유저들의 행복회로가 부탁엔 충분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해가 지나고 많은 이들의 염원을 지나 타르코프 아레나가 출시된 그날. 이제 복사하자. 타르코프 아레나는 처음 출시 당일부터 문제가 많았던 게임입니다. 어그로는 어그로대로 끌어놓고 일반 유저는 플레이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 오랫동안 기다려서 막상 게임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기대하던 느낌과는 사뭇 많이 달랐거든요. 우선 본인이 직접 무장을 구입하고 장착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본편과는 다르게 탈레나는 게임에서 정해진 특정 무장 프리셋을 구매하여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벼움을 추구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대전 FPS 게임의 특징상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반대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처음 탈레나가 가진 무장 프리셋은 심각할 정도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었습니다. 어설트, CQB, 스카우트, 마스크맨으로 이루어진 4개의 직업군의 프리셋의 개수는 무려 91개에 달했으며, 랭킹 포인트인 ARP로 구입하는 프리셋까지 합하면 총 127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좋게 말하자면 유저가 경험해볼 수 있는 무장 프리셋이 많다는 거였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원하는 무장을 뚫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했으며, 상위 프리셋으로 올라가려면 내가 쓰지도 않는 특정 똥무장을 주구장창 써야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CQB 직업군의 최종 테크트리 중 하나인 부처의 458세트를 사용하려면 그 하위 트리인 에틱 프리셋 라인만을 사용해야만 해야 됐죠. 참고로 에틱 프리셋은 개머리판이 없는 AK545 모델입니다. 다는 티탄이고요.
심지어 이마저도 전부 인게임 재화를 통해 구매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파산을 한다거나 연속된 패배로 상위 프리셋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짜 프리셋만으로 게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마저도 앵벌이는 쉬운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좋은 장비도 아니어서 팀원에게 민폐만 끼치는 짓이었죠. 근본적으로 아레나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방금 시작한 사람이고 본편 타르코프의 전투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가벼운 탈레나로 왔는데 상대방은 테크트리 많이 올린 M4 풀무장이고 나는 545 딱총이야. 이게 전투가 될 리가 없습니다. 화딱지만 나죠. 그만큼 레이팅 문제도 매우 심각했고 맞지도 않는 MMR 시스템도 한몫했습니다. 또 서버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미키타의 말과는 다르게 탈레나 서버는 글라도스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플레이해야만 하는 대전 모드에서까지 안 좋아버리니까 게임하는 유저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고 내가 원했던 타르코프의 전투의 재미를 느낄 리는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개발진들이 아예 인지를 못한 건 아니었고 식어가는 아레나와 타르코프의 열기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니키타는 여러가지 패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최근 탈레나는 본편과 연동되는 상인 레프를 추가했습니다. 이 상인 레프를 통하여 본편과 아레나 간의 루블 송금이 서로 가능해졌으며 추가된 레프의 퀘스트 라인을 통해 레가 메달과 GP코인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GP코인과 레가 메달은요 본편에서 레프에게 특정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레프가 교환해주는 아이템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우선 레프 1레벨에는 키토리 교환이 가능하며 2레벨에는 의류 케이스와 수류탄 케이스가, 3레벨에는 고성능 방탄복인 CPC와 오스프리로 교환이 가능하고 심지어 보급을 부를 수 있는 레드 플레어 탄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레프 4레벨로 넘어간다면요 각종 고성능 무기들과 심지어 그래픽 카드도 나름 저렴한 가격에 교환이 가능하고 또 레가 메달로 교환해주는 은신처 열쇠들은 상당히 좋은 파밍력을 자랑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두 조준경과 같은 비싼 무기 파츠 아이템이 스폰하며 심지어 높은 확률로 내부에는 비트코인, 레덱스, 그래픽카드와 같은 부가치 아이템 파밍도 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요 바이올렛 키카드와 같은 연구소 키카드도 같이 스폰하므로 본편의 마크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잠재력을 가진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말 우리의 니키타답게 여러가지 나사빠진 점이 다수 존재했는데 우선 상인 레프의 우호도 조건 수치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4레벨 레프의 우호도 조건은 1.2로 본편 상인의 우호도가 가장 높은 스퀘어가 0.75인데 비해 약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냐면요 만약 본편 상인 레프의 모든 퀘스트를 클리어한다고 해도 0.7인 수치이고 그마저도 중간부터는 본편에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것이 아닌 아레나로 넘어가 플레이하는 것으로 퀘스트를 억지로 클리어해야 하며 그나마 우호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프의 1-1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것인데 이 1-1 퀘스트들은 모두 아레나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며 심지어 우호도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EOD 에디션의 레프의 우호도가 0.2인 걸 감안하면 3레벨까지는 어찌저찌 찍을 수 있겠으나 사실 4레벨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수치에 가깝습니다. 이마저도 EOD는 지금 구매할 수 없는 에디션이고 그렇다고 어너드 에디션을 구매하기에는 좀 그렇죠? 특히 은신처 열쇠 등에 사용한 레가 메달은 아레나의 주간 퀘스트 보상으로 등장하는데 심지어 확정 보상도 아니고 랜덤으로 등장하며 퀘스트 내용들 또한 생각보다 가볍게 또 쉽게 깰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퀘스트 내용을 확인하면 이건 뭐 깨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어쩌자는 건지. GP코인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레나 1-1 퀘스트 클리어 난이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요 본편에서 항상 해왔던 대로 GP코인을 본인이 직접 일일이 파밍할 것이 아니라면 거금에 리롤 비용을 내면서 쉬운 퀘스트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리롤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서 보통은 본편 연계든 뭐든 잃게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렇게 가끔씩 퀘스트 보상으로 본편에서 깔 수 있는 여러가지 가챠 상자를 주는데 본편의 스케브 박스를 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4개의 1-1 퀘스트 중 2개는 팀파이트 모드가 아닌 라스트 히어로 모드 관련 퀘스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라스트 히어로 모드는요 탈레나의 플레이 모드 중 하나로 최대 8명의 플레이어가 15분 동안 무한으로 부활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도 참 어이가 없고 말이 많은 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무장이 전부 랜덤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드는 내가 무장을 선택하고자 할 이유가 없어요.
저놈은 458 풀모딩 주고 나는 똥총알로 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랜덤 모드니까 그러려니 한다고 해도 방탄복까지 랜덤이어서 저는 처음에 방탄복이 아예 없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또 캐릭터 스폰은 어느 정도 정해진 곳에서 태어나는데 유저마다 죽는 것도 부활하는 시간도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내 바로 앞에 사람이 부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말인 즉슨 나도 부활하자마자 바로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모드에서 저런 퀘스트를 하라고? 에라이? 그렇기에 라스트 히어로 모드는 인기가 매우 없는 편입니다. 이 모드가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매칭 시간 자체도 최소 5분이라는 말도 안 되게 긴 수준이었고 매번 보이는 사람만 보였으며 아레나의 유일한 장점 중 하나인 킬캠도 이 모드에서는 너무 빠르게 부활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라스트 히어로 모드는 그냥 끼워주는 모드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반대로 탈레나의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팀파이트 모드는 어느 순간 패치가 되어 생각보다 배우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선 라스트 히어로 모드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팀파이트 모드만을 돌리기 때문에 매칭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었습니다. 아시아 서버 평일 저녁 시간 기준으로 랭크 게임은 아무리 늦어도 1분 안쪽이면 게임이 시작됐으며 2, 30초 안에 시작하는 게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대5 경기 7선승제로 진행하는 팀파이트 모드는 프리셋이 굉장히 많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각 직업군마다 티어가 3개로 정해져 프리셋이 간소화되었으며 기존에 개머리판이 없는 악스 티탄과 같은 똥총들은 모두 사라졌고 시작부터 어느정도 무장이 되어 있는 나쁘지 않는 프리셋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한두 단계 높은 티어의 프리셋을 가지고 오더라도 아예 대처가 안되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어느정도는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셋 선택 피로도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또 이전과는 다르게 파상 걱정 전혀 없이 본편과 아레나 간에 각 루블 송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족한 루블을 본편에서 땡겨올 수 있게끔 패치되었습니다. 다만 아레나에서 이기면 주는 루블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반대로 아레나로 돈을 벌어 본편에 돈을 송금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듯 싶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주는 루블의 양도 많고요. 게임 승리 시 받는 금액만으로도 한 판 한 판 충당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탈레나를 깊게 파고드실 분들이 아니라면 가볍게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는 아레나를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루블의 금액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추가로 게임을 승리하거나 패배할 시 전투 결과에 따라서 본편에 대한 경험치를 따로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 수치가 생각보다 매우 커서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가정할 시에 게임의 패배에도 최소 2000에서 3000의 경험치를 획득했으며 승리 시 최대 2만 이상의 경험치까지 본편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편 플레이 시 시즌 초반 레벨업에 말도 안 되게 도움이 되는 수치인데 1레벨부터 플리마켓이 열리는 15레벨까지의 토탈 경험치가 총 16만 1139로 아레나에서 판단 경험치를 5000씩만 획득해도 대략 30판이면 15레벨을 찍을 수 있는 본편을 플레이를 아예 안해도 오직 아레나만으로도 레벨업이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물론 본편의 상인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우호도를 얻으며 상인 레벨을 올려야 그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본편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중간중간 레벨업이 막히는 구간이 있다던가 분명히 지루하고 힘들고 그 귀찮은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아레나를 통해 조금은 해소가 되게끔 패치를 해놨으니 이건 분명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니키타는 본편에 어떻게든 탈레나를 끼워넣어 판매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는데 이런 니키타의 수작지를 떠나서 가장 본론적인 문제인 그럼 탈레나가 재미있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자신있게 탈레나는 재미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고칠 게 한 트럭인 건 사실입니다. 우선 탈레나는 본편과는 엄연히 다른 시스템인데요, 빠른 대전만을 추구하는 모드이고 정해진 무장 프리셋만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편과는 다른 파밍이라는 재미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레나는요, 타르코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맵 디자인과 전투 시스템 등이 정말로 적절히 버무려져 있었기 때문에 탈레나만으로도 타 FPS 게임과는 전혀 다른 타르코프의 특유의 몰입감과 전투의 뽕맛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보통 본편에서의 위험 부담이 높아 전투는 하고 싶지만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밍과 퀘스트 외에 전투의 경험이 다분히 부족하신 분들에게 혹은 저같이 타르코프 썩은물 유저들의 전투 피난처로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물론 본편과 탈레나의 전투는 엄연히 다른 시스템이고요. 탈레나를 통해 타르코프의 전투 실력을 키워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아직까진 정말 많이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전투의 감각을 기르고 느낄 수 있으며 체험하는 순에 탈레나는 퇴근하고 가볍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는 대전 FPS가 가지는 특유의 무게감 덕분일 것입니다.
본편에서의 게임을 한 판 할 때마다 느끼는 심각한 피로감과 긴장감 때문에 그저 보는 것만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느껴졌다면 탈레나는 가볍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즌에 본편의 추가 경험치 획득을 위해서라도 탈레나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니키타가 탈레나와 본편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타르코프를 탈레나로 입문한 유저가 있다면 타르코프 본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한 총기 밸런스 문제와 같은 대전 FPS에서 쉽게 볼 법한 자잘한 문제들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타르코프만의 니가와 메타와 같은 큰 문제들도 존재했고 아직까지는 PvE와 탈레나가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탈레나가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니가와 메타는 최근에 폭탄 모드와 같은 여러 모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존버 안전장치로 현재 총소부와 같은 레이더들이 등장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수정 변경하면 될 일입니다. 타르코프 개발진들이 현재 정식 출시와 탈레나의 시간을 무진장 쫓고 있는 만큼 그의 자잘한 문제들도 탈레나가 개발되면서 점차 자연스레 해결이 될 일이고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변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프라이스, 게임의 가격 문제일 것입니다. EOD와 어너드 에디션 분들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늦게나마라도 현재 타르코프 아레나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다만 유인 문제 때문인지 망해가는 탈레나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건지 최근에 타르코프 개발진들이 탈레나를 밀어주는 행동을 보아 궁금증이 생겨 최신 탈레나의 가격을 다시 알아보았는데 현재 탈레나의 가격은 미화 $35로 약 한화 5만원에 수렴했습니다. 과연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가벼운 대전 FPS로 성장해야 할 목적을 가진 탈레나가 또 유입을 타르코프 본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야 할 목적을 가진 탈레나가 한화 약 5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게임이고 하드코어하다고 소문난 게임이 바로 타르코프인데 본편도 아니고 무려 탈레나에만 $35를 투자하라고? 거기에 본편 스탠다드 모델이 현재 $50, 하나 약 7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대를 보면요, 타르코프를 탈레나로 입문해서 본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라는 이러한 말은 아마 사탄도 울고 가지 않을까 하는 가격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탈레나와 본편을 연동하려는 패치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니키타가 실제로 원했던 그림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걸 새로운 유입이 시도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고 그렇다고 집 나간 EOD 분들에게 돌아오세요! 우리 탈레나 아직 영업해요! 뿌슝 빠슝! 하기에는 미운 털이 이미 박힌 지 한참이 됐으며 기존에 보여줬던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아마 니키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생결단을 내려야만 할 거예요. 세상에 널려있는 재미있는 대전 FPS가 얼마나 많으며 심지어 무료인 게임들도 많은데 탈레나가 지금 무료로 전환된다고 쳐도 할까 말까인 상태이니까 말이에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탈레나는 개발되고 있으며 충분히 재미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게임을 찾는 유입들에게 타르코프 본편과 탈레나는 가격적인 문제로 인해 분명 선택하기 꺼려할 것이고 기존에 게임을 하던 유저분들에게 탈레나를 다시 어필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레나가 가진 자잘한 문제점들을 빠르게 수정하고 유저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유저가 크게 체감이 될 정도로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니키타가 게임이 흥하길 정말 원한다면 이런 거나 저런 거나 좀 트위터에 글 싸지르지 않고 반대로 유저들에게 진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충분히 타르코프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화선의 제멋대로 게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